우리 이 유아부에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초등부도 졸업하고, 중고등부도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에서 대학으로 가는 친구가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특별히 우리 미스바에서 또 장학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달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부르는 순서는 가나다고요. 제일 먼저는 제가 다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앞에 한 사람하고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 부모님들 섭섭해하지 말고요. 자, 이제 불러주시면. 예. 유아부에서 우리 유초등부로 올라갑니다. 김소윤? 많이 컸다. 서윤이. 날 보고 할래? 날 볼까? 소윤아. 시민. 이렇게 날 보자. 이름 김소율. 김소율. 위 학생은 본교의 유아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담임 목사 이풍삼, 한인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풍삼.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땡큐. 선물은 각자 예배 마친 뒤에 줍니다. 박성준. 성준이 벌써 신이 나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름 일라이자 에스파 박성준. 수고했어. 사진 찍혔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6명인데 우리 이가연. 많이 컸다 애들이. 이름 이가연. 위 학생은 본교의 유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한인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풍삼. 축하해. 사진 찍자. 이수아. 너 몇 학년이냐? What grade are you in? 5학년이랍니다.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 이름 이수아. 위 학생은 본교의 유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풍삼. 축하해. 예, 박수 부탁합니다. 감직. 이호빈. 이름 이호빈. 똑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잠깐. 이름 전민재. 앞에 학생들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한 장이 더 갔다고요? 이름 정보배. 위에 학생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 이름 최근희. 예, 앞에 학생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해. 우리 중고등부는 8명입니다. 김지훈. 야, 키 큰 바. 이름 김지훈. 위 학생은 본교의 중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23일 한인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풍삼. 우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사진 찍고. 수고했어. 이 노아는 지금 우리 사진 찍는 김한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예. 은지. 아리고볼라 은지. 내용은 앞에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축하해. 이날에. 내용은 똑같아. 박수 부탁합니다. 이하람.
예, 내용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많이 컸다. 예, 정시원, 내용은 앞에 학생들과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이죠. 아직 중등부. 예, 예. 아, 함유건,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잘해요. 황준영,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중학교. 엘리 타카키, 우리 중등부 수료합니다. 우리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고등학생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오늘 한 명만 왔습니다. 우리 미스바 장로님 나오시고요. 제가 이거 전해주고 나면 또 우리 장학금도 이렇게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시원, 예. 위 학생은 본교의 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23일 한인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풍삼. 우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 네. 우리 장학금. 예. 우리 또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뭐 다 졸업하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대학 가는 친구들은 우리 기도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미스바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또 그 기억했다가 다시 컴백해서 이렇게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클래스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오늘 19명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서 유아부에서 유초등부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이제는 대학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그런 날들이지만 졸업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새 생활도 시작하지만 신앙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의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해서 이 친구들 또 믿음으로 키워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어도 다른 것을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잘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